멋있어요. 자, 서른도 씨의 브라핀 엽서 오늘 여기에 딱 어울릴 것 같아. 멘트를 하시면서 오신 게 더 멋있는데. 시키면 못해. 보라빛 엽서에 실로 안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버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서 내려간 얼룩지기 전에 다시 보는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순천 7080 음악다방 세시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버리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간 얼룩지기 전에 다시 모든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얼룩지기 전에 다시 보는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보는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아, 그러니, 아니 근데 이게 반주기가 제게 아니라 서른도 버전. 그래서 뭔가 좀 이상했는데 부르긴 불렀다. 아까 아. 중간에 뭔가 좀 이상해. 야 이거 왜네 인형 버전도. 아, 왜? 괜찮아요. 또, 아니 더 깜짝 놀랐어. 나는. 엔딩이 괜찮아. 엔딩. 아 이거 엔딩이 어땠습니까? 이거 인형 버전도 얼떨결에 불렀는데 이제 앞으로는 인형 것만 불리셔야 돼. 김성대 가요 TV. 김성대 가요 TV. 김성대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